안녕하세요. 민들레 공방입니다. 위빙 온라인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준비한 온라인 클래스 커리큘럼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재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위빙 클래스 첫 번째로는 띠코스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위빙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지과 다른 색을 사용하여 스트라이프 패턴을 넣어보고 또 다른 두께로 질감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작품입니다. 두 번째 클래스에서는 타피스트리를 만들어 볼게요. 타피스트리에서는 테슬 넣기와 수막기법을 배워보실 건데요. 수막기법은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한 기법이라 훨씬 풍성한 작품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. 세 번째 클래스는 카드지갑 만들기입니다. 카드지갑 만들기에서는 점선 넣는 방법과 트와이닝 기법을 배우실 건데요. 트와이닝 기법은 경사실이 밖으로 보이지 않아 훨씬 깔끔한 마무리가 가능한 기법입니다. 네 번째 클래스는 위빙 네임택 만들기입니다. 위빙으로 글씨를 넣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. 두개 이상의 바늘을 사용해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. 네 가지 작품을 만든 뒤에는 혼자서도 위빙을 즐길 수 있도록 방법과 팁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홈 클래스에 사용할 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먼저 위빙 도구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. 이 모틀은 경사를 걸어 직물을 짤때 사용하고요. 콤부는 실을 정리하여 촘촘하게 만들 때 활용해 주시면 좋으세요. 긴 바늘, 플라스틱 바늘, 돗바늘, 그리고 작은 바늘이 있는데요. 이긴 바늘과 플라스틱 바늘은 실을 끼워 직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요. 돗바늘은 실을 정리할 때 주로 사용해요. 그리고 가장 작은 바늘은 카드지갑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. 이 목봉은 타피스트리를 만들 때 사용하고 네임택 만들 밑그림입니다. 길쭉한 종이 3개는 실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주는데요. 자세한 사용법은 클래스에서 배워보실 수 있으세요. 위빙의 재료인 실을 소개할게요. 램수율 11개, 경사용 면사 1개, 두꺼운 실 1개, 양모실 한 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풍성한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색과 서로 다른 다양한 소재의 실을 준비했습니다. 지금까지 온라인 클래스 커리큘럼과 키트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. 위빙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. 영상을 보시면서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어려움 없이 온라인 클래스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.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클래스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